만 하면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좀만 참으시고. 10번입니다. 16페이지 10번이죠.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차임 감액 청구를 해야 비로소 차임이 뭐가 되냐면 감액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부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냐면 감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은근히 잘 되는 질문이고요. 2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얘기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로 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죠. 4번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이 있어서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다. X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만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부동산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의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죠. 11번이죠. 사례 문제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낙내니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없죠. 그러면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3번 자연력,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이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게 원칙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 보통 이런 사례를 들죠.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근데 그럼 결국은 요 낙약자가 갑 대신 채무를 1억 원을 갚는 것이니까 채무 인수거든요. 근데 특징은 만약에 을이 병에게 돈을 안 주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전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전적 채무 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1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전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인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요거잖아요.
매매 대금을 매도인의 채무자에게 먼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전적 채무인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 결국은 1번과 2번은 뭐죠?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므로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길 뿐이에요? 채권이 생길 뿐이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는 일정의 형성권으로서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이 갑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줘서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아니 정이. 근데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을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은 병의 권리를 뭐 해서요? 대의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킨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킨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3번이죠. 자, 요거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ABC가 달라진 거죠. ABC.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C에게 매매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거든요. 타당한 걸 찾습니다. 1번. A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죠. 취소하지 않으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잖아요.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느냐. X죠. 요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인님은 출성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성립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이죠. 자, C가 B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B가 C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C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C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으므로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C 스스로가 A, B 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A와 B가 해야지 C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5번 C는
AB 간의 계약이 자객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계약 해제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행 거절 안 한 거죠? 이행 거절 안 한 것입니까? 이행 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구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요. 손해배상 원칙이 이행이거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내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된다는 말은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따라서 별도로 특별히 해제한다고 또다시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어야 돼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잔금은 이전 등기를 하는 것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요 이행하지 않는 것이 중도금인 경우에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중도금의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중도금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의 지문이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잔금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중요한데. 자, 갑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임대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서 매수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이 병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요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이
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병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요.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해제가 나오고 주택 임차인이 나오면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하시느냐? 확인하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 5번.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 등기했었단 얘기 안 했단 얘기? 했었단 얘기죠. 그죠? 했었단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갖췄다면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요? 갑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 회복한 제3자가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니까 꼭 두 가지를 나눠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답은 3번. 15번이죠. 계약이 합의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합의 해제 계약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다. 근데 조심할 것은 쌍방 간에 합의를 하는 해제니까 굳이 뭐일 필요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굳이 뭘 붙이질 않아요? 이자를 붙이진 않아요. 근데 민법 규정 중에서 적용되는 건 뭐냐면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죠.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게 전문거거든요. 자,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5죠. 왜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했어요.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잖아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 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거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결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는 물론 뭐죠? 가능하고요. 5번.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죠. 자, 지문은 없지만 다만 무엇은요?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1번. 특정한 재산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요건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죠.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되는 거예요. 2번 매매계약의 비용 민법에요. 절반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2번 채무이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합의할 필요 없어요. 합의 안 하면 뭐죠? 민법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매매 성립에 영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도 유효하고요. 4번 매매계약은 낙성, 불려식, 쌍무, 유상계약이고요. 5번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로서 뭘 지급하기로 해야 돼요? 금전. 만약에 매매대금, 금전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교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예약을 하면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일방 예약이 뭐냐 하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 일방에만 귀속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인 거죠. 일단 형성권이기 때문에 얘는 소멸시에 걸리진 않고요. 뭐에 걸리냐면 제척기간에 걸리죠. 몇 년입니까? 10년.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예약완결권을 소멸하게 되고요. 또 예약완결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약의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왜 그런가요? 매매 계약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 계약이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 매매 가액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물론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인도받았다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자, 우리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고 소멸시효 권리니까 인도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았어요? 진행되지 않았죠? 근데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뭐죠? 지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2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는 질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고요. 이거는 결론만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 행사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지 못하고 뭐죠? 전원이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죠. 5번 제척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 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맞는지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예약 완결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행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이 과다해요. 그러면 법원은 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2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1날에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30%에서 6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6천만 원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 일반적으로 뭐죠?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부당한데도 무조건 그 계약 금액만큼 뭘 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보는 건 아니고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평가될 때는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과단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실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요긴 하겠죠. 3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질을 받으려면 특약이 필요하므로 3번 계약금의 일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임차인에 대해서는 위약금 특약이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위약금 특약은 없거든요. 그죠? 임대인이 뭘 안 했을 때 뭐 먹는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것이 유효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불 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 이유는 이 특약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줘야 돼요. 근데 주로 갔는데 안 받을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5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되죠?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죠.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참 이 매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죠? 다만 예외는 뭐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아직 인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후의 과실은 누가 갔습니까? 매수인이 수취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수없이 많이 반복했죠. 그 다음 추가로 좀 더 본다면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인도에는 대금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자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함으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죠. 인도 전의 과실은 누구 거죠? 매도인 겁니다. 5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이룰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 화살 삐죽해가지고 이때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냐면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죠. 자, 다시 말하면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 위험에 안도해서 매수인은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매수인의 항변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환매에 대해서는 최근에 곧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 환매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그 환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을 넘지 못하고 동산인 경우에는 3년을 넘지 못하는데 연장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 답은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X죠.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환매 기간은 뭐 할 수도 없습니까? 연장할 수도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토지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임도 후에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1번 을이 을은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매수인은 임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2번 갑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을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따라서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수인 을이 과실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문에서 인도 받기 전이고 대금 지급도 뭐죠? 완납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예? 이전 등기만 받았죠? 등기는 뭐죠? 고려하지 않아요. 뭘 받아야 돼? 인도. 따라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아직 인도 받지도 못했고 대금 지급을 완납하지 못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요 인도라고 적혀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뭐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로 오해해서 틀리는 거죠.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답은 뭐죠? 3번.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러면 그 외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의? 을 매수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5번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 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정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2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증여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매는요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으므로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특히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 특정물의 매매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예요.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돼요.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돼요. 요거는 가끔 내요, 이거는요.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 하락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겠죠. 4번.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꼭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두니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 자,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 매매 목적에 대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돼요. 손을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3번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23번 보시면 갑은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에요. 일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은 뭐죠? 5번이죠. 100평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비는요. 임차인은 지출하자마자 청구합니다. 종례시에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거든요. 따라서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고 1번이 맞으려면 필요비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죠?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2번.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지상 건물에 관한 보전 등기란 토지 임차에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전 등기라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죠. 자, 이거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에 청구 없이도 임차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5번. 민법상 임대차는 체납 기간을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럼 5번을 보자고요.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죠.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나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된다. 맞는 질문인데 같은 의미죠. 큰 의미는 없어요.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됐어요. 부합된 거죠. 부합됐으면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가니까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문제가 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됐어요. 부합되지 않았죠. 이때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기속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됐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을 했어요. 만약에 부합이 돼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라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이미 규정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먼저 강행 규정이니까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이하게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뭐만 빼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만 빼고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했어요. 자 형성권이죠. 그러면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쌍방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물론 뭐죠? 동시이행관계일 테니까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26번입니다. 임대차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2번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 이게 뭐죠? 약정 해지 사유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차인의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도 임대인이나 파산 관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해지 청구 사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사유가 총 세 가지란 얘기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차물로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임대차 효력이 바로 소멸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에 기간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200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여기서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해지한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힌트는 뭐냐면 기간에 약정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 한 해지는 일단 뭐죠? 해지 통고인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1번이죠. 을은 건물 매수청을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지상물 매수청은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함으로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해지가 3번. 채무 불이행으로 한 임대차 해제라면 이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에 을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는 무효인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니까 을은 여전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해지 통고를 만약에 임대인이 했다면 유효리 경감으로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28번입니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갑소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해가 가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자 동의가 없었습니까? 병은 전차권을 이유로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물론 동의를 안 해줬으니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지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죠.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대차 할 때 뭘 받았어야 돼요? 동의를 받았어야 되죠. 전대차 할 때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X토지의 불법점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민사 특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